안녕하세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못 배웠죠. 그래도 복지관에서 이렇게 영상 강의라도 하게 도와주셔서 저는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너무 보고 싶은데 우리 회원님들 어쩐가 모르겠네요. 어찌됐든지 간에 이 굉장히 어려운 코로나 이 시기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마스크 잘 쓰시고 그리고 집에 계시는 동안이라도 저 따라서 잠깐 움직이시고 노래 배워보시고 하세요. 자, 감사합니다. 자, 우리 어머님들 노래하기 전에 우리 여기서도 늘 했지만은 집에서 앉아 계시면 절대로 스트레칭 안 하시죠? 자, 저 따라서 다음 몇 분간만이라도 같이 우리 배웠던 거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스트레칭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제가 마이크 내려놓고. 저 따라서 팔 위로 쭉 뻗어서 깍지 껴서 위로 쭉 올리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팔 벌리시고 오른쪽으로도 한번 안정하셔도 괜찮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서 계시면 더 좋고 앉아 계셔도 괜찮으니까 다리를 요만큼 벌리시고, 허리에다가 손을 대시고, 자, 허리만 돌리세요. 상체는 두고 허리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잘 하셨어요. 자, 한번 이렇게 전후 좌우로 움직여보세요. 자, 우리 어머님들 많이 배우셨던 건데, 우리 박수 한 번만 칠게요. 자, 어깨 이렇게 들어서, 어깨를 빤듯하게 들어야 원래는 맞는 건데 그냥 이렇게 편하게 하셔서 이렇게 하면은 주먹을 맞잡으면은 감자 생각나죠? 자 해보실게요. 자 감자 감자 손을 앞으로 손바닥을 이렇게 하면은 고구마 생각나시죠? 자 고구마 고구마 자 손을 머리로 지압하듯이 머리를 눌러가면서 호박 호박 자팔쭉 뻗어서 손가락 하나 내 가지고 오이 오이 제가 이 말씀드렸죠? 오잉, 오잉, 짝. 자, 이건 연결해서 한 번만 해볼게요. 자, 팔 이렇게 하시고, 자, 시작. 감자, 감자, 짝, 짝. 고구마, 고구마, 짝, 짝. 호박, 호박, 짝, 짝. 오잉, 오잉, 짝, 하셨어요. 자, 지금부터 우리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는 옛날 노래도 한번 해보고, 자, 지난 노래도 한번 배워보고, 너무 오랫동안 쉬었는데, 쉬기 직전에 배운 노래도 한두 번 해보고, 그럴게요. 자, 처음에는, 우리 어머님들 좋아하시는 옛날 노래부터 한곡 해볼게요. 자, 오늘은 디스코로 안 틀고 그냥 합니다. 자, 대한민국의 모든 어르신들이 다 좋아하는 노래. 나들에서부터 가볼게요.
Thank you.
얼쑤 어쩜 마을 거기에 섰어 마을의 바람을 피워라 진도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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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세 마리 손대에 앉아 울울 바람을 막아주니 진도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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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비바람을 켰으며 바람에 신수를 막아주고 말없이 마을을 지켜 진도배기 진도배기 어야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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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리리 띠리 띠리리 다같이 세 쿠베 띄워라 노를 저어라 하루가 노래한다 춤춘다 진도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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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비바람을 견디며 바다의 심술을 막아주고 말없이 마음을 지켜 진도배기 진도배기 신나게 춤을 추다 풀어준다 진도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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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이 그래도 한번 웃으면 젊어지고 화내면 한번 화내면 그만큼 늙어진다 그러죠? 자 일소일소일로일로 자, 우리 그 노래 다 저 어머님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노래, 다 같이 아시는 노래죠? 자, 정말로 끌어들어갑니다. 박수! 집에서라도 박수 치시면서 헤이! 세상 사수 보고 깊이 좋은 날만 있을까 이왕이라면 웃으며 살다 말죠 욕심에 빠져서
소용없잖아. 가지고 갈 거 따라 없는데. 늘 항상 다시 만나뵐 때까지 건강 유지하셔서 우리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